오늘은 새날에 만나는 새로운 하나님. 시작. 새날에 만나는 새로운 하나님. 할렐루야.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임마누엘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적으로 지휘하고 리더했던 이스라엘의 아버지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죽었을 때도 온 국민이 슬퍼하고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하물며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들을 지도하다가 세상을 떠난 모세를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지금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강한 칼과 튼튼한 성으로 무장한 일곱 족속이 경계를 튼튼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전쟁을 앞둔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 여호수아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를 더 두렵게 만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옆에서 시종으로 섬기면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힘이 들었는지 전부 다 보았습니다. 옆에서. 백성들은 수시로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황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고, 심지어 모세를 향해서 막 돌을 들고 치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본 90세의 노인 리더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을 발견하는 순간은 어둠 속에 있을 때임을 아십니까? 빛을 발견하는 순간은 어둠 속에 있을 때입니다. 마이스터 에크 하르트는 어둠 속에 빛을 발견하는 비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빛을 발견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을 때이다. 따라서 슬픔에 잠겨 있다면 그 빛이 우리 가까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만 홀로 있다고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위로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복주신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첫째로 믿음으로 전진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뭐로? 믿음으로 전진케 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날지어다. 이 절을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너는 일어나 건너가라 라는 단어로 2절이 시작됩니다. 예전에 출애굽한 이후 뒤에는 바로의 병거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었어요. 그 긴박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첫마디는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일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일어나 건너가라, 일어나 건너가라 라고 하십니다. 야, 빨리 일어나 건너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과를 주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에게 모두 주었노니.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이라는 표현은 아주 임박한 미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너희에게 이미 줬다. 뭐한 곳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같은 가나안 땅을 말씀하시면서 앞에서는 미래로 뒤에서는 완료형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은 이미 성취된 사실 때문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이라는 구절을 주목해 봅시다. 이 말은 그저 걸어가는 만큼 땅을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속에서는 가나안 땅이 이미 완전히 정복되어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가나안의 대적들과 싸워서 쟁취하라는 뜻입니다. 이미 완전히 정복되어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뭘 가지고 나가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가나안의 대적들과 싸워서 쟁취하라!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를 따를 때 실제적으로 소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의 자세가 있다면 일어나서 믿음으로 걷는 겁니다. 일어나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라. 네.
믿음이 앉은뱅이 믿음, 도저히 일어나서 걸을 수 없는 여러분이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의 자세가 있다면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라. 아멘. 스위스의 의사이자 정신과 학자인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픔이 크면 클수록 그 슬픔이 만들어내는 창조적 에너지는 더 큽니다. 역경은 우리 삶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창조적인 힘을 주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눈앞의 문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요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짧은 안목을 가진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그런 사람은 제자리 멀리 뛰기 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자리에서 뛰면 아무리 멀리 뛰어도 2m를 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눈앞에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은 도움 닫기를 하고 멀리 뛰기를 하는 사람처럼 믿음으로 달리고 달려서 문제를 뛰어넘어서 은혜로 나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딴 생각하고 집중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한 번만이라도 은혜에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다면 오늘 한 번만이라도 헌신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면 내 평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바뀌어요. 이번에 구정을 세라 시골로 가서 우리 안습삼 가정이, 권사님 가정이 작정 기도를 시작했는데 밖에 나가서 집에 핸드폰으로 서로 그걸 보면서 그 작정 기도 30분을 같이 한 거예요. 집에 있는 아내와 시골에 간 남편이. 그거를 오늘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그 작정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니 이 시간만이라도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배합시다. 그 작정 시간을 작정 기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한 번만이라도 딴 생각하지 말고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은혜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온전히 오늘 하루만이라도 헌신하지 못한다면 오늘 하루만이 한 번만이라도 헌신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평생에 평생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일어나라. 불가능의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합니다. 주께서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한 그 땅을 믿음으로 밟으라. 지금까지 안 되고 지금까지 고난의 산을 넘고 질퍽거리는 땅을 밟으면서 주저앉고 주저앉았다면 오늘만큼은 여러분 주님께서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라고 한 그 땅을 믿음으로 밟을저다. 아멘. 아멘. 기도로 밟으십시오. 기도가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지난주 시장님하고 식사하러 갔잖아요. 항상 내가 만나면 하는 말이, 시장님 기도는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문제 있어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그거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아침에 가면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하고 있어요. 기도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아멘.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로 밟으십시오.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멘. 찬양으로, 예배로, 감사로, 찬양으로, 믿음으로 밟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넓히시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차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좌절시키는 문제로 뛰어넘어 다시 일어납시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의 끈을 붙으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다시 또 기도하고 다시 오늘 하나님 믿고 은혜의 끈을 붙듭시다. 아멘. 그러면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시작.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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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두 번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함께 하신다. 본문 5절 말씀은 우리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먼저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모세를 대적할 자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를 맞서 싸울 자가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평생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젊은 시절부터 모세의 시종으로서 하나님이 모세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지켜보셨어요. 놀란 기적과 승리의 현장을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인 체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 체험하고 경험하는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백양에게도, 이 양에게도, 여러분 양이에요. 아멘. 그래요. 그럼 이 양에게도, 이 양이 여긴 없나 보다. 함께 한다 내가. 너희는 내 양이다. 목자는요, 양들을 키울 때 우리의 몰아놓고 목자는 이래 돌을 양에다 문을 이렇게 싸가지고 그 문 옆에다가 이렇게 깔고 잔대요. 양은 목자는 어린 양을, 여러분 목자 아멘. 오, 여기 세상에 구양도 있구나. 아멘. 권양도 있고. 근데 그분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아멘. 모세와 여호수아의 삶의 구원이요, 성공이요, 길이 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체험되는 하나님으로, 무엇에는 체험되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옆 사람한테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또 한번 선포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삶이 성공할 겁니다. 옆에 사람 제일 잠봉해, 우리 집사님 네 분이요. 딱 잘 쳐다보고 막 하나님이요. 진하게 하네. 그래야지. 그래야지.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또 옆에 사람을 해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방집사네가 좀 시큰둥하다. 좀 옆 사람 보고 좀 꼭 옆 같이 봐. 마주 쳐다봐. 하나님을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삶이 성공할 겁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는구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하늘이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라는 구절의 원어를 보면요, 너를 절대로 혼자 있게 하지 않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소를 떠나지 않고 혼자 두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요, 장대했습니다.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었고 거대한 요새와 같은 성에 거주했습니다. 이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사 조직도 없었습니다.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인가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입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를 가지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승리와 완성은 나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방의 흑암이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땅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오늘 영안이 열리죠다?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고개를 떨구지 말고 고개를 들고 가슴을 쫙 활짝 펴십시오. 아멘. 활짝 펴십시오. 아멘. 아멘. 내가 생각하는 막연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하는 그 축복을 꿈꾸고 바라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소망이 하나님만큼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하나님만큼 넓어질지어다. 절망을 묵상하지 말고 안 되는 걸 묵상하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안 됐던 것을 묵상하면 그냥 현실이 안 되고 맙니다. 휠턴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 한 이 세상 모서리를 돌아서는 순간 당신이 짐작도 못한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도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않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은혜의 창공으로 날게 하고, 아멘, 은혜의 항구로 전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심을 믿고 오늘 나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멘, 애통이 변하여 기나긴 날을 주실 것임을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세 번째로 삶의 방향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삶의 방향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오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를 만나야 돼요?
응? 삶의 방향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오늘 만날지어다. 아멘. 본문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떡하리라. 형통하리니. 오늘 무진장 복받을지어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다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라. 승리자 예수님이 누구 편이다. 여호수아에게 얘기했어요.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하십니다. 극히. 그럼 무엇을 위해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내 마음과 생각과 삶 전체를 다스리는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제가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해야 할 사명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만나야, 말씀을 먹어야 제대로 삽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면 치우치다가 아니라 돌아서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 응? 돌아서지 말라. 돌아서지 말라 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율법이라는 기준으로부터 좌측으로나 우측으로 돌아서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을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돌아서지 않는 삶을 사는 결과로서 그 사람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됩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물질적인 형통? 모든 일이 잘 되는 그런 형통이 아닙니다. 낙심하네. 그런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누구 안에? 머리 안에?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육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된다. 아멘이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불확실함에 대한 근심과 염려의 연속입니다. 어제 하나님이 이런 역사 하셨는데 또 살다 보니까 어우 엄청난 어려움이 왔어.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막 두려워 염려하고 막 좌로 우로 막 뒤흔들어 막. 그 역사를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내가 이뤄낸 건 없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가족을 회복시켜. 그러면서 차츰차츰 안개는 가시고 와,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막 들어가기 시작해. 오늘 금년에 그 형통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사실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불안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누구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에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아멘,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형통을 받았다. 그럼 이 안에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와 있어. 그러면 형통이라기는 평생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 너희 속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은혜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스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도 알지 못하지만 그 스승은 진리의 영으로서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되는지, 무엇이 내 안에 은혜를 해치고 무엇이 내 안에 은혜가 넘치게 하는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사건들을 밝히 드러내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참된 모습 제시하십니다. 아멘. 그는 이해의 빛이 되십니다. 이해의.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삶이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미국 텍사스주에는 예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목장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1930년대 세계적인 불경기 때문에 그는 목장의 운영만으로는 엄청난 부채를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 넓은 초원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목장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생활이 궁금해지게 되고 가족들은 정부 보조금으로 겨우겨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석유회사에서 지질 관측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땅속을 관측한 결과 예이츠 목장에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지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치 작업을 시작할 때 땅속에 있었던 엄청난 석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루에 250만 달러나 되는 엄청난 석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살던 예이츠 씨는 사실 엄청난 거대한 가치의 석유 지하 호수 위에 앉아 있었던 부자였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놀라운 은총과 축복 속에 살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실제로 생활은 구차하고 불쌍한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목사님이 강단에 설 때는 다른 기도 하나도 아닙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예배를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기름 부시고 성령의 축복을 주옵소서. 아멘. 준비를 아무리 잘해도 안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자 속에 성령님 막 찾아가셔서 막 기름 부시니까 그 말씀이 생명으로 바뀌어요. 그 생명의 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그럴 때 모든 것의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피할 것을 피하게 하시고 숨겨진 축복을 발견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형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